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은행권의 이슈가 좀 안정이 되면서 일단은 좀 은행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 쪽 뭐 연준을 비롯한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조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이루어졌고 또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가 조금 더 확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은행권 이제 불안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진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결국에 이제 그 대형은행 중심으로 이제 그 규제를 해왔던 시스템 자체를 결국에 한 천억 달러 이상인 어떤 은행들의 어떤 규제 범위를 좀 넓히겠다라는 어떤 발언을 한 점이 좀 은행주의 어떤 그 반등을 좀 제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권 불안이 이어지면서 좀 그 MMF 쪽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 등을 통해서 미국 채 금리가 상당히 특히 이제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을 해왔다가 최근 이틀 동안 미국 채 금리가 다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전일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미 연준의 어떤 BTFP라고 하는 이제 은행 기관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거나 옐런 재무부 장관 얘기했듯이 어떤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어떤 그 포괄적 어떤 보증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 불안이 좀 계속적으로 좀 완화되는 쪽으로 좀 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쪽에 어떤 대출이 많은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큰 중소형 은행들이 최근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좀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3월 FOMC 회의 때 이제 발표된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최종 금리의 레벨 자체가 이제 뭐 5.5, 뭐 6%까지 올라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5월 회의에서 25bp가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의 마지막. 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연준 최근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 기조를 좀 지속할 필요성이 높다라는 쪽에 어떤 의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연준과 이제 시장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말에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이미 이제 CPI 물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는 되겠지만 그 둔화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이 좀 확인된 바 있고요. 이번 PC 물가에서도 결국에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 물가가 여전히 전월과 좀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점이 재확인되면 아마도 연준의 어떤 긴축 자체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좀 그 우려가 조금 더 시장에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이후에 이연됐던 소비가 1월 중에는 강하게 나타났지만 2월 소비는 지금 그 1월보다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도 어떤 시장의 어떤 위험자 선호 심리가 개선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말에 나올 PC 물가 지표 발표 결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